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행전은 헤롯 왕이 어떻게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지 알려줍니다. 헤롯 왕은 이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여 체포했습니다. 야고보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을 때 교회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체포되자마자 그들은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했고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종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이므로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 위치에 두셔서 당신이 성령의 일들을 하도록 돕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바울은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더 공부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바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만일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과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고 바울은 영광스럽게 그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당신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의 선물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이 땅의 교회에게 선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의 일을 배우며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신성 불가침한 영역의 직임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직임이나 역할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목양하는 목사가 필요하며 다양한 직임과 역할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순전함으로 진실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지역교회는 강해지고 더 강력하게 복음은 전파되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내가 속한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육신적인 반응이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하라. 끝까지 주어진 부르심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어떤 권위를 두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동일한 권한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리더와 부모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의 일을 하며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말씀의 계시를 함께 누리며 그들이 누리는 성령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님의 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의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님의 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